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와, 엄청 핫합니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가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신차 발표회 이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성능은 어떻다, 아니면 디자인은 어떻다, 이런 말들도 많았고, 출시하기도 전부터 굉장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디자인도 잘 빠졌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프론트, 그리고 리어 테일 램프도 실내도 충분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지포렉스턴에서 조금 촌스러워 보였던 후미등도 생각보다 세련되게 마치 볼보를 보는 느낌으로 잘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는 분들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핏 보니까 본넷, 헤드라이트, 그릴, 앞범퍼 이렇게 세트로 딱 바꾸면 신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딱 거기만 바꿨어요. 그런데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이런 디자인을 잘 만들어 놓고 대체 어느 시장을 노린 건지 좀 난해하긴 합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렉스턴 서포트에서 풀 옵션을 하면 지포 렉스턴 제일 하위 트림을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맞습니다. 고민될 겁니다. 동일한 차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프리미엄급의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든다면 올뉴 렉스턴이냐 렉스턴 스포츠를 탈 것이냐 고민될 겁니다. 렉스턴에 대한 이미지가 기존에 상당히 올드한 이미지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렉스턴에 대한 마케팅은 대한민국 1%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든 제품 올뉴 렉스턴의 타겟은 과연 어디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디자인은 세련되고 젊은 디자인으로 잘 빠졌습니다. 기존의 노땅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이미지에서 조금 젊고 활동적인 시장도 진입하고자 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브랜드 이미지도 프리미엄 SUV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누리는 프리미엄 SUV라는 뜻입니다. 실예로 제가 렉스턴 스포츠를 구매할 당시 렉스턴 스포츠보다 조금 더 빨리 출시되었던 G4 렉스턴 동호회에서 정보를 얻고자 가입했다가 홀대받고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레벨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부류를 홀대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산차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GV80, 모하비, 그리고 국내에 출시하지 않은 텔룰라이드, 그리고 쌍용 렉스턴. GV80이 6천에서 7천만원대, 모하비가 4,700에서 5,700만원대, 텔룰라이드는 국내에 출시하진 않았지만 3,6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올뉴 렉스턴이 3,7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세련된 실내 디자인이나 기능들을 보면 프리미엄 SUV라는 것엔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상위 1%가 이용하는 차량이 진정 차박을 위한 차입니까? 드라이빙의 편안함을 위한 차입니까? 단순하게 요즘 뜨고 있는 레저를 위한 시장으로의 진입이 목표였다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캠핑 트레일러나 요트 등을 끌 수 있는 장치, 그와 관련된 기능들과 장점들을 특화해서 홍보하고 관련 고급 기능이나 기술들을 추가해서 레저도 이렇게 안전하고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세련된 승용으로서의 SUV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올뉴 렉스턴을 선택했다면 그들이 이 차로 차박을 이용한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프리미엄 SUV를 선택한 사람이 호텔비가 없어서 차에서 쭈그려 자겠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 중고차 팔아먹을 때 하나 쓸 법한 장점을 신차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것도 프리미엄 SUV에서. 그 성형이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한여름 무더위에 차량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사례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하곤 했습니다. 겨울은요, 춥다고 난로 켜고 잔다거나 하면 분명 위험한 상황에 처함으로 이런 홍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풀플랫이 정말 고급스럽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순정 시트면을 활용한 변신도 아니고 시트의 딱딱한 면을 활용해서 에어매트를 깔고 잔다? 자, 대한민국 상위 1%가 그러겠대요? 쌍용에서 티볼리로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면 위치가 어정쩡한 코란도는 패스하고 지금은 단종된 코란도 트리스모로 이런 가족 중심의 레저를 렉스턴 스포츠와 카누로 오프로드를
그러면 올리우 넥스턴은 임영웅 팬을 공략하고 있습니까? 너무 어정쩡한 상태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해요. 지금은 잘 하지 않는 유명인을 활용한 마케팅이라서 의아했는데 뭐 신차 발표회에서 김병지가 나오질 않나. 마케팅에서 지금 시대의 프리미엄 시장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지가 잘 매칭되지도 않는 유명인이 아니라 차량과 연관 있는 신뢰도가 확실한 유명인을 쓰든가, 이미지 광고를 적극 활용해서 소비자가 이 브랜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상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마치 애플 광고처럼요. 아무튼 그래도 이 차가 마음에 들어서 저처럼 쌍용 브랜드가 그나마 낫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류 넥스턴에 대한 사진과 사양 등을 쭉 살펴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아쉬워한다 한들 그래도 꽤 괜찮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각종 안전과 관련된 전자장치들과 기존의 현대기아차에 들어가 있던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제어 기능도 있고, 조금은 현대적인 차량으로 어떻게 보면 쌍용차가 변화하는 포인트처럼 느껴집니다만, 다 된 상품의 쌍용 마크 뿌리기, 이거 뭐야? 이쁘지도 않은 이런 올드한 쌍용 마크를 전면 그릴에 딱! 핸들에 딱! 아, 내 눈! 과연 이거 최선이었냐? 라고 묻고 싶네요, 정말. 자, 지금까지 모든 매체에서 칭찬이 마르지 않고 있는 쌍용 올뉴 넥스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존에 다들 하던 기술과 성능들입니다. 그렇게 새롭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토닥이는 것은 왜일까요? 쌍용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랄까? 아쉬움에, 그리고 나아가 다른 국산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권이 다양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관심사는 앞으로 나올 넥스턴 스포츠도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지 궁금하고, 쌍용 특유의 4륜구동 맛집을 고수할 것인지, 도심형 4륜구동으로 변화할 것인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성공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쌍용을 응원하기 위해 험담만 하고 가는 이유리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서 앞으로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컨텐츠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행 같은 인생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